닥터 파이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파이어입니다. 이번 주는 아주 중요한 날을 앞두고 있죠. 바로 이 빼빼로데이가 이번 주 토요일인데, 제가 이 빼빼로를 가지고 먹는 거 말고도 이 파이어 파이어 파 닥터 파이어에 맞는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빼빼로랑 요 모나미 볼펜만 있으면 돼요. 자, 이제 요 빼빼로를 가지고 재밌는 장난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예! 자, 이제 모나미 펜을 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닥터파가 만들어준 장난감이 있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 모나미 펜으로 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모나미 펜을 다 분리시켜줍니다. 요건 이렇게 살짝 누르면 빠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딱 눌러주면 이게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입구가 좁기 때문에 요걸 잘라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빼빼로가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갈 건데, 가만있어봐. 이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약간 좀 빡빡하네요. 자, 좀 더 얇은 극세라고 되어있죠. 이 얇은 빼빼로를 여기다 넣고 사용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널널하죠. 오케이. 자, 어쨌든 자, 총알은 저걸로 쓸 거고, 자, 요거 총을 어떻게 만드냐면, 모나미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잘라줘야 돼요. 칼에 불을 살짝 가열을 해서. 요런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파주면 됩니다. 우자 모양, 우. 자, 이제 요 녀석. 자, 이렇게 휘어준 볼펜 꼭다리를 반대로 넣어줍니다. 원래 이 모양이었잖아요. 요거를 반대로 이렇게 넣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 스프링. 스프링을 여기다 넣어주고, 머리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고정시켜줄 거예요. 이 본드를 살짝 발라서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자, 본드가 마르는 동안 빼빼로를 잠깐 먹으면 돼요. 배고프니까요. 끝났어요. 다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요거 장전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를 잡고 당겨서 옆으로 살짝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스프링이 압축이 되는 게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빼빼로를 넣고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나미 이 총에 총알인 빼빼로를 넣고 딱 장전을 한 다음에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 준비 갑니다. 빵! 자, 지금 이게 빼빼로건이 앞에가 너무 길죠? 그럼 먹어요. 짧아졌죠? 그리고 콜라캔도 세워놓고 발사! 오, 넘어갔어. 발사!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마지막, 맞았어, 맞았어. 발사! 오케이! 이렇게 하고 다양하게 놀 수 있어요. 다만 이게 파워가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사람한테 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눈에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사람한테 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어요. 업그레이드 버전. 이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냐면, 짜자잔, 바로 빼빼로 대포 카트입니다. 빼빼로 대포 카트. 제 이 위력이 기대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로켓 발사할 때 썼던 그 발사 장치거든요. 이 주사기에다가 이렇게 스프링이랑 나무를 꽂아서 요 핀을 빼면 발사할 수 있게 만든 장치고, 자, 요 빼빼로는 그 원래 크게 빼빼로 깍을 잘라서 사이즈를 줄여주고 이 병뚜껑들로 바퀴를 꽂아서 만들어준 형태의 대포 카트입니다. 아주 쉽죠? 멋있죠? 제 일부러 이렇게 빼빼로 글씨 잘 보이게. 자, 이제 여기에 얘는 한 발만 넣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여러 발을. 완전 멋있어. 근데 지금 빼빼로가 좀 길죠? 제가 요 앞부분은 먹어주고. 짠. 이게 지금 이제 한 번에 발사되는 겁니다. 자, 갑니다. 요 핀 뽑으면 바로 발사해요. 야! 발사! 와! 대박! 다시 한번 장전을 완료했습니다. 와! 셋! 둘! 하나! 파이어!
와! 자, 이렇게 해서 빼빼로 대포카트와 빼빼로 건, 빼빼로 총을 만들어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녀석들의 이름을 좀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녀석은 빼포카트라고 해주고, 요거는 그래도 머스킷병의 총밖에 요런 걸 표현할 게 없기 때문에 빼스킷병총.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빼포카트와 빼스킷병총을 오늘 한번 빼빼로 특집으로 만들어줘봤습니다. 자, 빼포카트와 빼스킷병총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빼빼로 특집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닥터파이어였습니다. 예! 닥터파이어.